오늘의 선풀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질문. 불만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영상의 좋아요가 500개가 넘으면 토이 플레이를 10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떡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을 제가 편의점에 갔다가 굉장히 신기한 제품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냥 싹 다 털어왔습니다. 시간 제품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시간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음식과 장난감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캡틴토이라는 제품을 아시나요? 킨도조이를 따라한 캡틴토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. 자일리톤에서 출시가 된 토이플레이! 여러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처음 봅니다.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들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다섯 개를 구매해가지고 왔습니다. 하나에 1,500원씩 다섯 개면은 7,500원이죠. 생기게 에그스럽게 생기지는 않았고 오뚜기스럽게 생겼습니다. 이제 하다하다 자일리톨에서 출시된 이 제품에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토이플레이 총 76종의 장난감들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모아보라고 여기 이렇게 써있습니다. 이렇게 오뚜기처럼 생겼고요. 이렇게 열면 구성품은 먹을 거 하나와 미니블럭이 이렇게 봉지채로 들어있습니다. 에흐 제품이랑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비행기는 보시는 바 같이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10종에게 동물 시리즈는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 주제는 생일 선물 잔치에 어떤 장난감을 가져갈까 뭐 이런 주제인데요.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배 시리즈인데요. 총 5종의 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6종, 7종, 6종, 5종 해갖고 총 24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비닐 뜯을 때는 분명히 76종이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. 이 통을 통으로 이렇게 통을 전부 다 담아주고요. 이렇게 담아주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이제 껌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뚜껑을 살짝 열어가지고 다음 제품은 짠! 서프라이즈 시리즈로 또 다른 제품이 또 출시가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에는 어떠한 장난감들이 또 들었을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또 공포스럽게 만들었지